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공통으로 들어갈 철자를 쓰고 철자를 모아 다른 거 관련된 단어를 뭐 이거는 own이겠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story고 famous고 그 다음에 princess sleep appreciate 네. 그 다음에 die beauty riddle 그 다음에 aria secret correctly 올바르게 if you answer correctly 그 다음에 Italian agree brave 별거 아니네요. 그 다음에 you will appreciate it better if you will know 하면 절대로 안 된다 했습니다. appreciate 뭐 다 쓸 줄 아시죠 이제. 그 다음에 I'd like to tell you the story line of the opera story line story line 그 다음에 any 프린스는 프린스인데 who wants to marry her must answer three riddles 3의 복수명사고요. 다음에 Turandot must find the answer before dawn 그 다음에 one day a brave prince fell in love with her at first sight 당연히 fell 와야죠. Fall in love with 과거형. 오케이 뭐 이거 뭐 할까요? 아, 알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5가 그래머 워크셰트. 자, A는 지금 전부 다 if로 시작하는데요. 한 가지 말씀드릴 건 이 종속 A 부사들이 뒤로 갈 수 있다는 것도 명심하세요. 그래서 we will go on a picnic if the weather is fine this weekend고요. 여기에 will be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제가 미래. tomorrow가 있지만 여기도 현재. I will take your umbrella. 내가 너의 우산 가져갈 거야. If it rains tomorrow. 만약 내일 비가 내린다면 if you exercise every day you will become healthy. 너는 건강해질 거야. If he misses the bus will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will만 빼고 he miss 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단수니까 does를 집어넣어 주세요. You will late for the school. If she does not hurry up, she will miss the train. 뭐 별거 없네. 그 다음 비교입니다. 비교. Tom, Eric, Amy인데요. 여기엔 여러분들이 원급 비교를 했으니까 뭐 얘랑 얘랑 나이가 같으니까 그 다음에 얘랑 얘랑 키가 같고요. 그 다음에 얘랑 얘랑은 몸무게가 같은 게 하나씩 있네요. 원급 비교를 배웠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Tom is as old as Amy. 그쵸? 둘이 Tom과 Amy의 나이는 15세로 같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나이가 같다 할 때 형용사로 바꾸면 나이와 관련된 형용사는 뭐? old 됐습니까? 그 다음에 키가 같은 사람은 키에 대한 형용사는 tall이죠. 그러니까 Eric is as tall as Tom이고요. 그 다음에 몸무게와 관련된 형용사는 heavy죠, heavy. 이런 형용사를 떠올릴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얘들 시험지 보니까 이런 문제도 나왔어요. 만약에, 자, Tom 해놓고, 뭐뭐뭐뭐 나오고, heavy 해놓고, 그 다음에, as Eric 이랬어. 그렇다면 이 빈칸에 뭐가 들어가야 될 거냐. 분명히, 에릭이 먼저 나와야 되겠구나. 에릭 뭐뭐뭐 여기다 빈칸에다가 칸수에 제한 없이 먼저 놓고요. 뭐 heavy as 뭐야 탐 이래놨어. 그럼 여기에 들어갈 말은 에릭하고 탐은 얘가 몸무게가 더 많이 나갔는데 왜 원급 비교하란 말이지 라는 얘기면 바로 여기다 뭐 집어넣어라 했어요. 에릭 is to as heavy as Tom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에릭은 탐만큼 무겁지가 않다. 탐이 더 무겁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not이 있으니까 얘 대신에 so를 쓸 수도 있다라는 거. Eric isn't so heavy as Tom. 됐습니까? 분명히 다른데 원급 비교하라 그러면 여러분 당황할 수가 있습니다. not을 집어넣으면 해결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덜 나가는 사람이 주어가 돼야 됩니다. 만큼 무겁진 않다 이래야 되니까 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각 문장 I can finish the work 내가 그 일을 끝마칠 수 있다 if you
help me 이고요. 만약에 여기서 더 조심해야 될 건 만약에 if he 였으면 if he helps me. 그렇죠. 3인칭 will만 없앤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했습니다. 현재 시제로 대체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if you get up early you 자 그러니까 이번에는 여러분들 will 넣지 말란 말 너무 많이 넣으니까 어디가 틀렸지 이럽니다. 여기다 넣어야지. 추절에는 그러니까 네가 무슨 시제에 일찍 일어난다면 미래에 일찍 일어난다면 네가 미래에 볼 것이답니다. 됐습니까? 이 부분을 보고는 주절이라고 했고요. 주절은 문법적 규칙을 모두 지키고 내용도 따라가야 됩니다. 하지만 얘는 부사절이고 종 시간과 그 다음에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해야 된다라는 문법을 이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6과 뭐 좀 할 만한 거 없나? 국가의 형용사 이틀리 이탈리안 그 다음에 아 이거 어널로지스구나. 차이나 차이니즈 했으니까 이탈리 이탈리안 하고 인도어 아웃도어 했으니까 same 하고 different 하라는 거고 컬러 컬러풀 뭐랑 뭐 명사랑 형용사 했으니까 트레디션 트레디셔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겠다가 6과에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냐 다음 짝지어진 단어의 관계가 나머지와 다른 것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he went to see 뭐 포춘텔러네요 점쟁이 포춘텔러 to find about his future 그의 미래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하여 의도를 나타낸 to 부정사 in order to find about his future 그 다음에 we have never won have 플러스 pp네요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경험이죠 이겨본 적이 없다죠 그 다음에 we will keep trying 우리가 뭐 할 거란 얘기입니까 이건 계속 노력할 거다 이 말이죠 계속 노력할 거다 그러면 여기 들어갈 말은 뭐겠다 however죠 그러나 서로 반대되는 뭔가 우리는 이겨본 적이 없지만 그러나 we will keep trying keep은 누구처럼? enjoy처럼 그렇죠 enjoy 종족입니다 doing만 목적으로 가집니다 그 다음에 a rose but love네요 이거 뭐지? a rose symbolizes love 팩트고요 현대니까 symbolizes 해야 되겠죠 장미는 뭐를 상징한다? 사랑을 상징한다 그 다음에 누군가가 prepared 뭐 했다? 준비했다 the meal 무엇을? 식사를 for her master 누구를 위해? 그녀의 마스터를 위해 그러면 the servant prepared the meal 됐습니까? 하인이죠 official 아니고요 그 다음에 더 US가 해산한다 무엇을 two main political parties 됐습니까? 오케이 미국에는 두 개의 주요한 정치 정당이 있고 민주당과 공화당이고 공화당 대표 트럼프 민주당 대표 바이든이 곧 대통령 선거를 치르죠. Okay, Mike is a government official. Michael은 정부 공무원이다. 됐습니까? 벼슬 하고 있는 사람은 official이라죠. 됐습니까? 네. Michael은 정부 공무원이다. Government official이다. She belongs to. 그녀가 뭐 한다? Belongs to 한다. 누구에게? The Labour Party. 노동자 정당. 됐습니까? 노동자를 대표하는 정당 belongs to 뭐하다? 속하다 그녀는 노동자 정당에 속해 있습니다 뭐 노래 중에 you belong to me 이런 노래 있습니다 넌 내 거야 이런 거 됐습니까? 네 뭐합니까? 졸립니까? The President가 announced, 대통령이 announced 했답니다. 무엇을? A new policy. 새로운 정책을. 그럼 announce. 뭐 하다? 발표하다. 발표하다. 알리다.
발표하는 사람 announcer. 아나운서 이러죠 우리가. 됐습니까? announcer. 알리다, 공표하다, 모두가 알게 말하다. speak something publicly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4번 scholars가 have long argued about this question. 그래서 학자들이 뭐 했답니까? 오랫동안 argued 해왔다. 무엇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argue 뭐하다? 논쟁하다. 말다툼하다. 다투다. Scholars have long argued about this question. 이러한 궁금증에 대해서 달기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에 대해서 long argued 했다. 그 다음에 I appreciate your honesty. 내가 뭐한다? appreciate 한다. 무엇을? 그렇죠. 여기 honest 오면 안됩니다. 여기 뭘 자리야? 명사 올 자리죠. 그러면 저는 당신의 정직함에 감사합니다. 어프리시에이트가 여러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감사하답니다. 감상하다가 아니고요. 네. We were disappointed at his speech. 우리가 뭐했다? 우리가 실망했다. His speech에 his speech는 그의 그렇죠. speak의 명사형이죠. 그 연설에 실망했어요. We were disappointed at Trump's speech. 아무 얘기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She brought up three children all by herself. Bring up. 그녀가 brought up 했다. 무엇을? children을 어찌 all by herself. 완전 그녀 혼자서 세 명의 아이를 뭐 했다? 키웠다. 그렇죠. Bring up. 기르다. 성장시키다. 됐습니까? 네. The audience members were mainly women. 그래서 누가 뭐였다? audience members가 주로 여성들이었다. audience members 청중의 뭐 회원이 아니고 여기서는 청중의 구성한 사람들의 멤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청중의 구성이 남자는 별로 없고 그 뭐 어떤 스피치를 듣는데 됐습니까? 또는 어떤 퍼포먼스를 보는 사람이 거의 다 주로 여자였다 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수동태 여러분도 생각보다 좀 어려워하는 친구가 있네요. 자 My mother was planted. Oh my god. 됐습니까? 누가 뭐 했답니까? My grandmother was planted. 나의 할머니가 심겨졌다. 그렇죠. 할머니가 심겨졌답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planted 해야 되겠죠. 심었다. 얘 무엇가 있으면 선생님이 리더스 뱅크 할 때 이런 얘기해요. 이거 두 번째 게 세 번째 게 이거 묻잖아요. 네. 그러니까 was planted면 세 번째고 입장 바뀐 거니까 할머니가 심겼다니까. 할머니가 이 꽃을 심겼습니까? 아니요. 와우 그 환타지 소설 여기다 바위 넣으면 재밌겠다. 꽃들이 막 와갖고 할머니를 심어. 됐습니까? 할머니가 심은 거지요. 그 다음에 더 라이트 벌브가 뭐예요? 전구가 발명했습니다. 전구가 발명했습니까? 토마스 에디슨을. 그렇죠? 무슨 시제에 발명됐어? 과거 시제. 그래서 was invented 해야 되는 거죠. 거꾸로 be plus pp 해야지 당한 게 되죠. 뭐 능동태를 바꾸면 토마스 에디슨 invented the light bulb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I want to do something special 이죠. special something이 어딨냐 이 말이죠. 어순주의 됐습니까? 내가 뭔가 특별한 걸 하고 싶어. for my brother's birthday party. 뭐 brother의 birthday party를 위해서. it's too hot in here. 어떻다? 이 안이 너무 덥습니다. can I have something cold to drink? 3번 4번 계속 어순주의. The National Museum of Korea가 빌트했다. 오, 그렇죠. 한국의 국가 박물관이 건설했습니다. 그렇죠. 돌아다니면서 뭘 건설했을까? 그래서 뭐 was built 건설되어야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수동태 당하는 건지 하는 건지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한국 사람들 좀 어려운 이유는 우리말은 사실은 수동태 표현이 잘 없어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할 때 뭐 잘 쓸 일이 잘 없습니다. 피 우리는 수동이라 안 하고 한글 그러니까 국어 문법에서는 피동형이라 하는데 우린 피동형을 잘 쓰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언어 생활 자체가 피동형이 잘 없기 때문에 수동태로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헷갈릴 수도 있겠네요. 오케이. 규현아, 이게 원본인가 보다, 야. 그쵸? 이게 네가 받은 거에 원본인가 봐. 그래서 더 마우스 캐치가 잡다니까 잡혔다 하고 was caught by the cat. 이 그림은 뭡니까? 드레스가 디자이너에 의해서 유명한 디자이너에서 만들어졌다는 얘기인가? These dresses were made by a famous designer. 만약에 a famous designer가 주어 자리에 있으면 a famous designer가 뭐 했다? 무엇을? These dresses. 이것도 마찬가지 더 캣이 앞에 있으면 coat, the mouse. 문동태, 수동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얘는 쉽습니다. 왜냐하면 not도 없고 묻지도 않기 때문에. 여러분 not이 있거나 묻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돼요. It's always hard. 항상 어떻다? 어렵다. To try something new. 새로운 뭔가를 시도해 보는 것은 항상 어렵습니다. 뭐 어순주의죠. new something 아닌 거. I want to have something cold to drink. 이런 거 붙일 수 있죠. 어순주의고요. to 부정사 붙이고 싶어도 형용사 cold 뒤로 가야 되고요. 자, 그래서 many people이 뭐 한다? respect 한다. 하는 거야, 당하는 거야? 하는 거. 그렇죠. respect 뭐 하다? 존경하다. 존경하다죠. 많은 사람들이 마하트마 간디를 존경합니다. 됐습니까? 마하트마 간디 입장에서 존경받는 거니까 he is feared by many people. 됐습니까? 뭐 전부 다 낫도 없고 묻지도 않는 거 할 건가? 아, 재미없어. 오케이. 써머니 뭐 했다? 스토했다. 무엇을? 그래서 주어 할 수 있는 건 얘입니다. 얘 목적어만 되니까 on the crowded subway. 어디에서? 붐비는 지하철에서. crowded를 바꿔 쓸 수 있는 건 busy죠. on the busy subway에서 사람이 많은 지하철에서 누군가가 훔쳤어. 그러면 stole은 steal의 과거형이니까 여기에 is가 있으면 틀렸다는 걸 sense 할 수 있어야 됩니다. my wallet was stolen by someone on the crowded subway 할 수 있고요. 뭐 by someone은 뒤로 보내도 되겠습니다. my wallet was stolen on the crowded subway by someone. Some children이 빌트를 한 거죠. 농동입니다. 목적어 sandcastles. 어디에서? on the beach. 해변에서 어떤 아이들이 모래성을 만들었습니다. Some castles. 여기에 they built고 이 속에 did가 있으니까 they were built가 됐다는 거. 여기 was가 있다든지 are가 있다든지 이런 거 전부 다 안 됩니다. They were built by some children on the beach. 여기 지금 by some children이 자꾸 여기 붙어 있는데 얘는 여기 있는 게 훨씬 나아 보입니다. Some castles were built on the beach. 됐습니까? 네. 이거 둘 다 2번, 3번 by 플러스 행위사는 뒤에 가는 게 좀 더 자연스럽습니다. 이거 뭐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풀어주신 건가요? 네. 그래요? 뭐를 왜 이렇게 풀었지? 왜어에 대한 대답이 훨씬 더 빨리 오는 게 정상인데? 바닷가에 모래성이 지어졌어요.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정보죠. 뭐. 그냥 뭐 순서는 뭐 이렇게 해도 틀린 건 아닙니다. 이거는 이거 그러니까 틀리는 절대로 다른 식으로 표현할 수 없는 건 이 부분입니다. 누가 뭐 누가다 부분 주어동사 부분. My father가 made 했다. What this teddy bear? 뭐 깔끔하게 아무것도 없네요. 주어동사 목적밖에 없습니다. This teddy bear was made by my father. 자, 너무 재미없어. 자, 그러면 여기다 두 넣을래. Do many people respect Mahatma Gandhi? 면 얘가 일로 가면 됩니다. 됐습니까? 만약에 여기에 don't가 있다. Many people don't respect면 여기다가 난 넣으면 되겠죠. Isn't respected. 됐습니까? 지금 보는 거 구경하는 건 되게 쉽죠. 근데 내가 풀 땐 왜 어려울까? 됐습니까? 여러분 직접 해봐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도 마찬가지고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